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살펴보고요. 어떤 종목을 우리가 보유하게 될지, 시장은 이미 지난번에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지만, 우리 시장이 좀 가고 있죠. 지금 추세를 살려놓고 가고 있는데, 아, 이게 뭐 끝났다, 뭐 어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미 강세장 초입에서는 진입했다. 강세장 초입은 여기서 제가 진입했다고 20주선이 60주선을 통과하는 이 자리가 강세장 진입 초입에 진입해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가고 있다고 그러는데 자꾸만 이제 와서 강세장 초입이라는 얘기를 슬슬 이제 뉴스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희는 이서 벌써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강세장 초입에 진입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여러분들은 좋은 주식을 어떻게 보유하냐? 강력하게 보유해야 된다. 강세장 초입이라는 것은 20주선이 60주선을 통과할 때부터가 강세장 초입에 진입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봉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는데 투자자들이 잘 모르니까 아, 이제 시장이 위험하대. 위험하긴 뭘 위험해요? 저 가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주도주는 강력 보유해야 됩니다. 주도주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강력 보유한다. 주도주가 뭐라 그랬어요? 주도주. 이것을 강력 보유해야 된다. 이제 가장 많이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죠? 가장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5월에 주식 팔아라 이런 얘기가 제일 많잖아요. 5월에. 무슨 5월에 주식 팔아라 이런 것보다도 지금 시장이 가고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5월에 주식을 팔아라 이런 얘기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시장은 지금 잘 가고 있어서 더구나 지금 미국 시장에도 반도체 지수가 가고 있어. 제가 반도체 가격이 끊임없이 오르잖아요. 주도주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지 말고 소부장 기업을 사라. 오늘도 소부장 기업은 강하게 나가죠. 실제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는지를 알려드리잖아요. 오늘 대표적인 종목이 누구예요? 엄청나게 그 유리기판의 종목이 두 종목이 강하게 나갔죠. 이런 것들을 가서 여러분들이 볼수 있는 눈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YC캠, 그죠? 엄청나잖아요. 상한가 나가고. 우린 바닥에서 사서 지금 여만큼 지금 수익이 나고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볼수 있는 눈을 키워야 되는데, 이런 것들 잘못 보니까 투자자들이, 아, 주도주가 뭔지, 주도주가 뭔지.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목에다 걸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예, 삼성전자 물론 하이닉스가 없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 딸려가는 기업을 여러분이 매수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하이닉스 당연히 가야 되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없어서는 안 되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이걸 전제하에 우리는 돈을 어떤 걸더 개인 투자자들 돈을 벌 것이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보는 눈을 키워야 되는 것이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실적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소부장 기업들은 더 많이 돈을 벌수 있어서 여러분의 투자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투자자들이 돈을 더 많이 벌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다? 바로 소부장 기업이다. 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D램용 D램용 반도체의 생산 확대 또 낸드 플래시의 비렴 저기 반도체의 생산량 확대가 되면서 또 D램 반도체의 이미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함으로써 반도체는 주도주로 간다. 이제 끊임없이 얘기했잖아요. 역시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반도체 종목들이 강한 상승을 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것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는 것이 아니고 뭘 사야 된다? 이걸 사야 된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납품하는 기업을 사서 여러분의 계좌를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제가 지난번에 유튜브에 잠깐 여러분들한테 그 맛보기로 보고 상승장 초입에 진입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이 자리에서. 그랬더니 뭐 이제 와서 예, 여기서 뭐 저는 여기서 얘기인데 이제 와서 상승장 초입에 진입했다고 이렇게 뉴스들을 지금 막 계속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예요? 하수잖아요, 하수.
강세장 초입에 진입했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전문가들이. 왜 여기서는 얘기를 안 하고 여기 와서 얘기하냐고. 그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 그죠? 여러분들이 안목을 키우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나가는 것이 또 실적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대장이 나가는 게 삼양식품이잖아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예. 계속해서 신고가라서 너무 멋있죠. 지금 계속해서 뭐 제가 작년 여기서부터죠. 여기서부터 2016년 여기서부터 추천하면서 계속해서 매수 가져 여기구나. 자, 그러면 지금 그때부터 팔지 못하도록 들고 가라고 그랬던 자리가 지금까지 얼마 와 있습니까? 예, 1092%입니다. 근데 이렇게 들고 가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팔란 얘기 전혀 안 했습니다. 끊임없이 들고 가라. 그것이 돈 버는 지름길이다. 그런데 다, 아이, 뭐, 잘라먹고, 뭐, 얼마 잘라먹고, 21기법을 해서 여기서 잘라먹고, 여기서 잘라먹고, 그러면 더 많이 번다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미 제 동영상에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걸 참조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고 진정한 투자자가 뭔지 매매를 하지 않는 매수를 해서 투자를 하는 그런 전략을 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죠. 자, 오늘도 강하게 올라오면서 그동안에 올라가지 못한 종목들의 키높이를 맞춰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에 강하게 올라간 종목은 좀 주춤했고요. 대신 못 올라간 종목이 이제 키높이를 맞춰서 강하게 올랐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들고 갈 것이냐가 여러분의 계좌의 아름다운 계좌를 만들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고요. 짧게나마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가 왜 나가는지 그 주도주를 찾는 여러분들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어디서 왜 이게 나가는지를 알고 그것을 미리 선점해서 들고 갈 때 계좌 수익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뭐 아직까지 저희는 뭐 팔질 않았습니다. 이거 그 점을 끊임없이 얘기했던 현대일렉트릭 그죠? 역시 엄청나게 1000% 나갔죠. 또 역시 또 한미반도체 역시 팔지 않아서 예 역시 1000% 나갔습니다. 이런 것을 갖고 갈 수 있는 능력 여기까지 참고 들고 갈 수 있는 힘을 여러분이 키워야 인내력을 키워야 여러분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인내심은 훈련을 받아야만 가능한 것이지 그냥 저절로 인내심이 생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기업에 대한 믿음을 갖고 인내심을 끊임없이 흔들릴 때 그 훈련을 가게 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인내심을 갖고 있는 좋은 방법이 이제 터득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짧게나마 여기까지 하니까요. 강의 내기 좋았다면 좋아요와 사랑은 저의 사랑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 투자로 모두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